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3일 오후 4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0.39%, 12만 6,50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뭐, 주가가 조금, 힘을 받죠. 최근에 그, 삼성전자 말고도 뭐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게 좀 어떤 증시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기를 삼성전자는 좀 빠져도 괜찮은데 카카오나 네이버가 급락이 나오면 이건 증시 무너지는 신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어떤 그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제 IT 기업들이 점점 그 우리나라 증시나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뭐 오늘 뭐 장 마감했는데 외인기관 양매도 나왔어요. 이거래일 크게 상관없습니다. 외인 물량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졌기 때문에 뭐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주가가 조금 더 뭐 12만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에서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뭐 건전한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날아갈 가능성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카카오가 견조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긴 해요.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카카오 이제 뭐 근로기준법 위반 많이 했다고 하네요. 많이 했다고 하고, 그, 뭐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래도 사람들은 가고 싶어 난리일 겁니다. 자,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TF 출범 올해 3.2조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신용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시 역량을 우선 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저신용 고객대출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영주 비즈니스 책임자, 고정희 서비스 책임자, 김석 리스크 책임자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핀테크 테크핀 이야기 많은데 뭐 점점 카카오 자체가 그 금융 쪽이나 은행 쪽으로 많이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8월 중신용 저신용 고객들의 뭐 신용대출 상품 이런 것들도 뭐 조금 뭐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고 왜 애매하냐면 저게 사실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두 번 죽이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근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돈 보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을 그 네이버 카카오로만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뭐 60세 이상 예비병단 등록자의 최우선 배정, 기존 등록자 9일까지 접종 허용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네이버랑 카카오를 통해서만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제 IPO에 따른 보유지분 그 펌핑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만 흘러간다면 좋은 모습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레디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이버 와패드와 비교해서 뭐 고평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게 와패드는 9,400만 명이고 레딧은 100만 명이거든요. 아 근데 뭐 연매출은 괜찮네요. 2천만 달러고 4천만 달러고 창작자는 2천 명이고 500만 명이고 야 네이버가 인수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카카오가 이러다가 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뭐 알아서 이건 하는 건데 근데 뭐 사실 그런 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품 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어떤 퀄리티 있는 작품 하나가 10개를 다 100개를 다 소화하는 게 저는 예술과 어떤 마케팅 이런 쪽에 1%가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 굉장히 좋고요. 자 제가 오늘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좀 알려드려야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딱 들어가 보시면 반짝반짝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수영님이 추천해 주시고 여기 주식 강의 자료라고 여기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자 검색란에다가 내가 뭐 윤석열 공부해보고 싶으면 윤석열 검색하시면 되고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궁금하시면 뭐 이렇게 뭐 공부하시는 거 다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주식에 도움 얻어가시길 빌겠습니다.